이번 시간에는 클로브 히치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고리를 만듭니다. 반드시 긴 밧줄이 아래에 가게 합니다. 마찬가지로 긴 밧줄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. 겹치면은 이렇게 카리번호에 연결해서 당겨주면 되죠. 여기서 좀더 안전을 위해서 옥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아주 완벽한 클로브 히치 매듭이 되겠습니다. 풀 때는 당겨주면 되겠죠. 자, 클로브 히치 매듭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를 접어주죠. 원을 만들어줍니다.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긴 줄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. 한번 더 마찬가지로 긴 줄이 아래로 가게 합니다. 그래서 겹쳐주면 되겠죠? 겹쳐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카라비너에 연결을 해주고 당겨주면 되겠죠? 좀더 안전을 위해서 마무리는 옥 매듭으로 해주면 완벽하겠죠? 클로브 히치 매듭이었습니다.